와, 빵. 100만 원? 100만 원 하자. 그래서 100만 원 하자. 누가 더 많이 팔아. 100만 원 빵? 수량으로 할 거예요. 그래, 당연히 이걸 많이 먹지. 수량으로 하면 이게 더 싸니까 당연히 사는 거지. 그렇고 오늘 하여튼 맛있는 집에 가서 내가 소개 한번 해줄게. 나 진짜 소신 발언 하나 해야 돼? 어. 아니 똥초 먹던 새끼가. 이거 어디? 그냥 소고기 먹을 것 같은데. 어 이거 뺄게요. 네. 바로 오케이. 탈락.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며칠 시식을 뭐 저번 주에는 하루에 10개인가? 막 그 정도로 했는데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드랍하다가 오늘 황금의 세대가 나왔어. 오늘 황금 세대가 나왔지. 두 개 제품이 너무 괜찮이다. 이게 하나. 갈비찜. 간장맛, 매운맛. 이게 없어요. 여기 없어요. 그냥 맛있는 거는 다 먹었어. 아, 이거는 빼자. 빼자. 두 개가 나왔어. 진짜? 지금 국밥이 잘 나올 것 같아. 아, 이 빼자. 이게 훨씬 잘 나가지. 이것도 잘 나갈 것 같은데, 근데 갈비찜이 뒤지지 않는다. 더 나온다. 솔직히 그냥 소진 바람에 XX보다 맛있어. 에이, 장난하다. 진짜로. 장난하죠. 왜냐면 X장 생각보다 맛없어. 옛날에 지방간절에서 나온 거기보다 맛있어. 아! 지방간절보다 맛있어. 야, 둘이 팀 할게. 아 진짜. 아 이거 굳이 팀으로 가면 팀으로 진짜 어디 갔어? 진짜. 갈비찜 아닌데. 난 진짜 갈비찜이다. 만약에 가격이 그 정도. 너무 맛있어. 아니 이것도 물론 맛이 있어요. 저도 인정하는데 아마? 갈비찜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양과 말도 안 되는 맛과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세계 3박자가 딱 맞는다. 그러니까 너는 너 뼈장 좋아해? 뼈장 좋아해. 너는 갈비찜이야 이거야. 너가 봤을 때. 그러니까 해장국이 들어가 있는 거야. 너는 갈비찜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좋아. 나는 진짜 자신 있어. 야 우리도 갈비찜 우리 무조건 이겨. 야 씨, 그냥 이렇게 하자. 그럼 30만 원씩 내고 그냥 다 딱 하자. 30만 원씩 내기로 하자. 그럼 이 정도 어때? 10만 원, 50. 10. 그래? 아 이건 괜찮아. 10만 원. 괜찮지. 그래? 아 근데 나 갈비찜 50만 원. 어쨌든 둘 다 역대급으로 맛있는. 둘 다 맛있긴 해. 확실히 맛있어. 아 근데 재열님 내기하면 맨날 지던데. 아니, 그리고 얘가 커머스 감이 잘 없잖아. 내가 커머스 감 없는 거 맞는데 너의 거는 진짜 내가 괜찮아. 나서만 얘기해. 너 여태까지 뭐 잘 팔아봐. 아 노점터. 아 노점터 있네. 그래. 음식 커머스 시장을 내가 열었잖아.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맛잘알이에요? 내가 더 맞잖아 이거. 아 이거부터 진짜 봐야 돼. 아 진짜로 내가 그냥 소심한 하나 나부터 얘기해. 이거 진짜 궁금해. 진짜 우리 여기 리뷰할 때 있잖아. 와 내가 딱 맛을 해. 좀 싱거운데 하면 얘가 좀 얘가 좀 이따가 한 1분 있다 물어보자. 아 이거 좀 맹맹해. 약간 장은 조금 바꿔. 야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이런데니까 얘가.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. 그냥 저는 쉽게 말하면 미슐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기동이의 홍대 가이드예요 그냥. 홍대 가이드. 왜냐면 얘는 홍대 맛집이 50개 있어요. 다 맛있다 그래 진짜. 50개 정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맛집이 5개 정도 있어요. 3개. 여기는 그냥 꿀돼지도 맛있다고 그러지. 맛있어. 정원. 정원 맛있어. 몇 개 맛있지. 왜 맛있어. 맛있네잖아. 아무 맛있다 말해봐. 야 아무거나 말해봐. 김면에. 맛있어.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5천개 틀어놓으세요. 내가 안고하겠습니다. 난 자신있어. 난 팔릴 것 같아. 더 팔릴 것 같아 개새끼야. 바로 본다. 난 만개는 팔린다고 봐 이거. 아 만개 개요. 야 덧장토가 2만개를 팔았는데 이게 만개를 팔아? 또 2만개가 조수로 보이냐? 와 근데 덧장토랑 비교하면 저거 만개 나가겠는데요. 만개 넘게 나가지. 아, 가격이 또 비슷하잖아요. 가격이 덧장토보다 싸. 어 그래? 엄청 싼 거라니까. 우리 아까 그 5명이서 뭐, 배부르게 먹었던 구야. 여기에서 6명이 배부르다. 우리 5명이서 배부르다. 아니야? 아 이건 양이 진짜 많아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. 너 이거 사 안 사? 살 수도 있어. 근데 이것도 사는데 이것도 사. 내가 이걸 산다는 거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, 매운 거 두 개 해서 그러니까 파티용이네 이거는. 아, 이거 1인 혼자. 이건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. 쟤 걸려들었다. 존나 전혀? 나도 혼밥 존나 싹가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요. 아점 먹겠죠? 아점 딱 먹어서 고기 딱 먼저 먹어요. 점심 끝나고 설마 이제 비벼 먹나요? 비벼서 볶음밥 따다다다 미쳤어요. 김 싹 이렇게 혹시 뼈 잡고 설명해 줄까요? 아니 아니 뼈 잡고 그렇게 먹어요.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했던 건 인생이 주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뼈 잡고 사람이 없어서 다 같이 주위 거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있으면
근데 이런 그래,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국물에 볶음밥 만들어 먹으면 끝나 이건 다 볶음밥 말다가 씹었다가 뼈 같이 씹혔으면 이것도 뼈 같이 씹혀 이건 뼈가 크잖아 빨리 더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 나가네 한 그래. 서너 개씩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쩍 해 갈비찜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개 중에 뭐가 더 진입장벽이 낫냐를 했을 때는 뼈 잡고 훨씬 낫지 아니 근데 이게 밟아 갈비찜은 항상 가격을 쳤을 때 그러니까 알겠는데 갈비찜 사면 갈비찜도 사야 되지 밥도 사야 되지 전자레인지도 사야 되지 아, 다 사야 돼 밥이랑 다 사야 돼 이거 밥 같이 안 와? 밥 같이 안 와 아이 밥 같이 해 진짜 맛있어? 아, 근데 기분은 좋다 간만에 재밌어 좋은 제품 그러니까. 나와 어쨌든 선의 경쟁이 되는 거잖아 연승이 진짜 열받아 그리고 돈은 그동안... 이렇게 하고 나랑 UFC를 뜨잖아 나 우수님이 이길 수 있어 별대 별 50만 원? 안 봐도 같이 진짜 안 봐도 결과 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 이 가성비가 진짜 좋아. 맛도 맛있어. 솔직히 맛이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 맛인데 내가 봤을 때 가성비가 단점이야. 아마 무조건 리뷰도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만 원이면. 그리고 또 매출로 굉장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우리 거 하나, 저거 거 하나 사면 우리가 또 이기려고. 아 근데 사실 뭐 매출을 떠나서 내가 봤을 때 둘 다 맛있으니까 우리는 초점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. 맛은 그냥 맛있는데 무난하게 근데 돼지갈비찜이 얼마냐면 혼자 먹으려 그래도 최소 야 소짜가 32,000원이야 소짜가 32,000원이야 야 소짜면 이거 3개야 시켜 비교해보자 3개야 3개하고 저희는 배민에 썼을 때 제일 먼저 때는 그냥 어딜 저격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소짜를 하나 시켜보고 있어 갈비찜 왔어 자 비교를 한번 괜찮네. 오우 야 근데 시킨 거 너무 맛있겠고 오우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나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건 완전 녹았네 와 양은 거의 두 배 정도? 근데 맛도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진해 맛이네 뭐 맛은 근데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좀 진하다 지금 봐봐 봐봐 남녀노 개 다 좋아해. 남녀노 개. 사실 할 거 없어. 끝. 뭐 할 거 없는데 뿌는데. 야 우리 팀 연서 왔어. 뭐지? 친 거 아니고. 저 빼먹었어. 어 그 뒤에 한 이거 딱. 와 근데 진짜 양 많다. 이게 32,700원. 진짜? 이게 35,000원. 맛이 이것도 파는 거니까 사실 나쁘진 않을 건데 뭐 근데 별점 막 일부러 낮은 데까 싶은 건 아니야 그냥 맨 위에 있는 먹을래?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먼저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이걸 다 같이, 같이 먹자 뻔하게 아 이건 별로다 이건 맛있다 에이 우리 아이 왜 견제하러 왔어 그냥 이제는.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요 갈비찜 맛있어 맛있네 간이 적당히 잘 배있어서 맛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밀키트 잡고 뭐지? 왜 리액션이 이상해? 아니야 전문 의견 내려고 지금 야 근데 이게 훨씬 부드러운데 고기로? 응 그지?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더 부드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냉동이다 보니까 육질이라 해야 되나? 이거에 재현의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아 모르고 먹으면 차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긴 해요 그냥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근데 이거 푸른게 나와서 왜 비슷한지 모를 것 같은데? 그치? 그러니까 솔직히? 그러니까 월등히 낫다 이건 구라고 비슷한 수준 근데 가성비 양이 존나 많다 근데 솔직히 난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? 근데 먹을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냥 혼자 많이 먹는데 이거 시키기엔 너무 일단 양이 많고 근데 또 엄마가 해주기에는 또 이거 오래 걸잖아 요리 조리하는 게 집에서 먹으면 좋잖아 응 맛있어 갈비찜 먹을 사람 나 아 나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
양념이 진짜 맛있어. 양념이 전혀 맛있어. 근데 다 잘 먹네. 근데 국내에서 먹을 거면은 그 보니까 그 편의점 그 촬영 단맛이 나잖아. 근데 보니까 설탕이나 꿀의 독특한 맛이 아니고 이게 존나 크다. 단호박에? 이 단맛 있지. 아니 근데 이 단맛 아니야. 그 파인애플이랑 그 들어갔던 과일소스. 과일소스. 그 내가 딱 눈치채버리잖아 바로. 딱 알아버리지. 무슨 말이야? 그리고 이 애호박 맛이 분명히 나는데. 애호박 아니고 단호박. 아 단호박 단호박이죠. 단호박 형이. 애호박은 어떻게 안 생겼어? 각자 음식 부심 진짜 너무 심하긴 해. 진짜 진정하고 싶은 난데. 아 너는 왜 끼냐고. 못 챙기시니까. 아 저희 출장 있어가지고. 여기 저번에는 갈비 저거 간장만 먹었는데 매운 맛 좀 먹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먹으면 또 저번처럼 그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을 것 같아갖고. 네. 쥐새끼 없는 대로 좀 도망가려고. 네. 네. 돼지 지식. 그래서 우리 그 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? 쥐새끼한테 당했으면 쥐새끼 집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? 아 쥐새끼가 없을 때. 아 이제야 좀 뭔가 그 자취생들의 어떤 느낌이 좀 나네. 그러게. 빨리 간단하게 조리부터 시작할게요. 나이. 오. 나는 문제 없어. 근데 이거 볶음밥 해먹으면 죽일 것 같지 않냐? 밥이 밥인데. 이거 돼지 속으로 없을 리가 없긴 한데. 그 쥐예요, 돼지예요? 쥐돼지. 아 그 돼지지. 쥐였는데. 돼지. 돼지. 와 근데 나 간장보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. 아 진짜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뭔가 근데 더 네. 몰입이 되네. 존나 맛있다. 나 간장도 맛있는데 매콤한 게 들어가야 돼. 한국인은 맛깔나게 먹네 진짜. 굳어가지고 나랑 너무 이게 근데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먹고 여기다 만약에 밥국 가서 돈가루 한 사람 먹는다? 2만원이면 어디 가서 혼자 먹는 거 보다 싼 거야. 아 진짜 잘 먹었. 아 뭐 지고 이기고 모르겠고 일단 진짜 맛있어. 일단 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 양이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송냉쌤 치고 어차피 뼈해장국 치고 진짜 한 달이 건너 한 달이잖아요. 근데 갈비찜 이런 거는 먹기가 쉽지 않죠. 돼지가 뒤져봤어. 진짜 맛있어. 와인을 빼도 나는 좀 실내지. 아니 실내인가 해서 그거 같아. 실내는 여기 온몸부터가 실내야. 이거 치워도 돼? 실내 아니야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